네, 완생보다 미생을 꿈꾸며 저는 문헌정보학과 2, 3학번 김예은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장 처음 하게 됐던 활동이 성균기후회라는 바둑 동아리였어요. 여기서 제가 한 학기 만에 부회장이 됐고, 1년 만에 회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학 바둑연맹에서 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마 저희 동아리에서 바둑을 가장 못들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까지 바둑을 즐기는 이유는 바둑에서 인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바둑을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붙인 첫 번째 소제목은 하수는 겁이 없다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후에 나도 상 한번 받아보고 싶다, 누군가한테 인정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예은님 창업대회 한번 같이 나가보실래요? 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는데요. 제가 합류하게 된 팀이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너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특허 출원 경험이 있고 또 누구는 복수 전공을 하면서도 딘스리스트를 놓치지 않고 또 누구는 이미 스타트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창업의 창도 몰랐던 새내기였던 제가 팀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의식과 책임감이 들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역량을 길러 나갔는데요. 두 차례 창업 캠프에 참여해서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킹고 미니 아이코어에 참여하여 고객 세그먼트나 가설 검증에 대한 실습을 했고요. 기술 혁신이나 윤리 경영 과 관련된 강의들을 수강하며 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가장 처음 목표로 삼았던 학생 창업 유망팀 300에 최종 10팀에 선정이 되면서 저의 발표가 유튜브에 생중계되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 대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창업 관련 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던 건 아마도 저의 무지함에서 나온 담대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미숙한지 몰랐고 또 저와 경쟁하는 상대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할수 있었던 도전이었고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결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챕터는 꽃놀이 패니까인데요. 꽃놀이 패는 바둑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기면 큰 이득을 가질 수 있고 지더라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냥 꽃놀이 하듯이 즐기면서 하는 패다라는 뜻인데요. 딱 이런 마음으로 제가 두 차례의 의료 서비스 디자인 아이디어 톤에 참여했습니다. 잘 되면 상도 받고 안 돼도 뭐 이럴 게 있나 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했던 대회들이었는데 운이 좋게 상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나상 받았다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꽃놀이패에서 얻은 건 상장과 상금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기회들에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당시에 캠프에서 설상훈 교수님을 비롯한 다양한 많은 훌륭한 연사님들께 좋은 강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데이션을 거쳐서 서비스 매핑까지 해보면서 서비스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에게 최상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저만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비스 디자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왔던 창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잡을 때에도 그리고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서 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기획할 때 혹은 참고봉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많은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용자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깨달음 다음 도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완생보다 미생을 꿈꾸며라는 챕터가 마지막이 될 텐데요. 여러분, 미생은 아마 드라마 미생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완전하게 살아있지 못한 돌의 형태. 조금 더 바둑적으로 말을 해보면 독립된 두 집을 아직 가지지 못한 형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완생은 완전히 살아있는 돌의 형태겠죠. 제가 박치문의 바둑 칼럼을 종종 보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완생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완생은 이미 완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을 받지도 손을 타지도 못한다. 그래서 저는 미생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다시 돌고 돌아 다양한 활동들을 거쳐 지금은 성균기후회 회장 그리고 대학바둑연맹의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바둑 관련 행사들을 기획하고 이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인터넷에 기사까지 나는 걸 보면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바둑계를 경험할수록 점점 드는 생각은 왜 이 분야는 이용자가 중심이 되지 못할까? 였습니다. 바둑이 사실 고리타분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분야보다도 트렌디하거든요. 이미 국가대표들은 AI를 가지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AI라는 대결 구도가 가장 처음 잡힌 것도 사실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이었죠. 그런데 여전히 바둑 애호가들은 좀 낡은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고 또 담배 연기 자욱한 기원의 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자 친화적인 바둑 생태계를 만들고 싶고 그것의 수단으로서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미생으로 남아서 미숙함과 불완전함을 무기삼아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판을 뒤집는 핵심, 수많은 변수를 품은 역동성으로 기억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학생 성공이란 이런 것 같아요. 도전과 성취를 통해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성공할 때도 있고 성취하고 계속 나아가며 성공을 습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저의 인생을 잘 가꾸어 나가는 데 중요한 어떤 가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